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오전 시간대입니다. 저는 지금 제 우측에서 나온 사람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양보를 해줬고요. 좌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양보는 할수 있을 때 해주면은 서로 소통이 빨라집니다. 근데 양보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양보를 안 해주게 되면은 좀 그만큼 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양보를 먼저 하는 쪽으로 우선권을 두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상대에게 그 양보를 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아니면 양보를 강요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감정이 저기 그 좋지 않게 바뀔 수 있고 또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DNB에서 그 실기 시험을 치를 때도 그 채점 항목 중에 그 양보 yield가 있거든요. 그 양보해야 될 상황에서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감점을 당하게 되고 혹은 양보를 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라면은 그건 실격 처리를 받게 됩니다. 양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양보를 안 하려고 들고 상대방에게 양보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바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습관을 좋은 습관 쪽으로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내려가서 지금 제가 벌몬트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요. 구가 그 제임스 M 우드 길에서 좌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그 양보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작은 교차로가 있고 저 공간이 앞에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금 제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제 좌측이나 우측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었지만요 그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블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보라면 양보가 되겠습니다. 그게 자 다음 신호등이 그 제임스 M 우드고요. 저는 그 길에서 좌회전할 예정이고 좌회전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그 더블 더블 솔리드 옐로우 라인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타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더블 더블 솔리드 옐로우 라인은 절대 타치하지 말라는 철벽과도 같은 담벼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밟아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 밟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양보가 아니고 제 좌측에 지금 걸어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고요. 영상으로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고 저는 비보호 좌회전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교차로에 파란불에 들어섰기 때문에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된다 하더라도 마주오는 차를 보내고 긁고 나서 저는 좌회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은 블락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우선권을 분명히 알고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3초 후에 노란불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을 보내고 저는 지금 갖고 제 앞에서 번쩍거린 이유는 나보고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앞에 또 이머전시 비클이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앞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게 양보를 하고 안전한 타임에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차량에는 드라이버가 아예 없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쁜가 보지요. 아무튼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양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차는 지금 비상등조차 켜지 않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트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이 사람도 저기 드라이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 드라이버는 있습니다만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파킹에다 놓고 저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바쁘고 누군가를 기다리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럴 경우에는 정식적인 그 정차가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상등을 켜놓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끌고 조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생략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아무튼 법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는 그 방어 운전, 디펜시브 드라이빙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양보하고 가급적이면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급한 일이고 위험한 일 아니면은 경적 없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요 앞에서 좌회전하는 사람도 역시 제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